이거 내 보정기라서 위치가 보일 거야. 막 쏘면 안 돼, 그래서. 대회 세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안 내릴게요. 모션블러는 자유라고 했었지? 안티에도 자유라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대회 세팅 뭐 프로 받은 거랑 비슷하긴 해요. 월요일 좋아 월요일 너밖에 없을 거야. 좋아 너무 좋냐. 월요일 나는 상관없지. 어차피 매일 게임하거든.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어차피 맨날 게임하거든. 월요일 좋아 정말로 좋아. 과연 1등 할 수 있을 것인가? 눈중이는 이 게임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되는 가운데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눈중이의 선택은? 두둔! 하하하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1등이 과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등 하는 거 어렵지? 안아요. 하하 비 오는 날은 더더욱 어렵지 않아요. 알보모 메타 가다고요? 신작선 메타? 이미 늦었는데? 차 구하면 할 수 있을지도? 아 차 있다. 그리고 저 차는 아무도 먹으러 가지 않아. 오케이 앱모 오케이 간 메타 오케이 간 메타 간다. 오케이 간 메타 희작성 갈 수 있을라나? 아이 빨리 말해주지 늦었잖아. 옆에 차 한 대 온다. 신정한 어 뭐야 여기 뭐야 상처 두 개 왜 있어. 저 뭐야 혈투를 부렸던 흔적이 있는데? 보트 없나연? 보트가 없네요. 시작선 메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에보모 선수가 했던 그 시간대를 보면 여기 북쪽에 떨어져서 여기까지 차 구하고 여기 이렇게 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시작선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든지 파밍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제대로 냅뒀다면. 너무 늦었는데? 보트가 있긴 한데. 좀 더 진짜 시작선 메타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그 대기실에서 시작선들의 여기 아파트 안에 있는 문들을 싸그리 다 열어두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털 수 있기는 해요.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힘들긴 하지만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저기네. 이제 자기장 출발하는데 들어가죠? 엄청 늦었죠? 자기장이 생각보다 엄청 멀지는 않아서 자기장 좀 먹으면서 파밍해도 돼요. 한 세 번째 자기장까지는 먹을 거 충분하다면 파밍해도 돼. 중요한 건 지금 시작점에서 먹을 게 충분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겠죠? 자기장 오는 거는 딱히 상관없어요. 자기장 맞으면서 파밍해도 되긴 해요. 잘 되셔야 돼. 이거 너무 무리해서 근접해서 붙이다가 육지로 보트 올라가면 망해요. 육지로 보트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아 맞아요. 자기장에 맞아요. 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에보모 선수가 절벽에서 붕대 빨면서 그 마지막 전전 자기장까지 사는 거 맞죠? 그걸 봤다시피 어차피 가만히 있을 거면 붕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쳐도 1500만원짜리 붕대 메타. 문을 다 열어두는 작업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뭐 안 열어도 딱히 상관이 있긴 해요. 왜냐면 그 만일에 방 안에 템이 내가 원하는 템이 없을 경우 그냥 빠르게 지나칠 수가 있거든. 문을 여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대기 시작점을 올 거라고 내가 확실히 섰으면 비행기 그 대기실 때 문을 다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와 이거 씨 구급상자도 안나 구급상자란다 그게 안나왔네. 기름 2층에 있었나? 어 있어? 내가 자주 안오다 보니까 잘 몰라. 와 AR이 하나도 안나왔네. 어 저기 구급상자가 하나 더 보인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2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0.5초 남았을 때는 움직여도 이게 안 풀려요. 그 빨고 있던 게. 오 기름 하나 더. 중요하지 않아. 나가는 게 중요해. 지금 AR이 없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붕대 29개 있어. 어? 1500만원짜리 붕대 지금 29개 있다고. 아 나 붕대 많다고. 나 붕대 많은 남자야. 저 이런 남자예요. 붕대 많은 남자야. 하고 여기까지 가야 돼. 다시 드링크가 좀 적어가지고 드링크가 좀 더 많으면 버티기 쉬운데. 가자! 생각보다 이 다음 자기장까지는 버틸만해요. 이거 멈추고 그 다음 자기장까지 멈추면 진짜 거의 10복 1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장 멈춘 것까지는 그래도 뭐 버틸만해요.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4K 값의 메타입니다. 여러분, ESL
지금 솔로 1위 부분에 5K 갑이 한 메타예요. 에?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근데 좀 아껴 써도 되는데. 아껴 안 써도 되겠다. 붕대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죠. 원래 두 틱 달고 그 다음에 두 틱 빨고 두 틱 달고 두 틱 빨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두 틱 달았을 때 빨면 바로 가거든. 바로 딱 피가 차거든요. 바로 간다. 여기가 가장 좋긴 한데 보급도 반대로 떨어져가지고 어그로도 안 끌릴 거란 말이야. 오, 오 좋아. 오 예. 어이 어이. 수류탄 터졌어. 차를 포기한다. 방금 수류탄 누가 터뜨린 거야? 근데 자기장 안에서 사는 나는, 나는 이야 자기장맨. 아니야, 나는 호흡법을, 은둔 호흡법을 배웠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스나이퍼에게 맞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저는. 뭐야 쟤. 저기 있네. 총구 하면 진짜 개잘 보이죠? 여러분 이래서 내가 비오는 날 무조건 소형기 끼라고 하는게 총구 하면 진짜 잘 보임. 사람은 안 보이잖아 저 풀. 저기 있네. 움직이네. 가자. 넌 나를 쏘지 못해. 오 저기 있다. 이거 내 보정기라서 위치가 보일 거야. 막 쏘면 안 돼. 그래서 좋아 좋아. 강에서 건너오는 애가 있을텐데 제가 건너가서 절로 간건가? 아, 저기 한명 누워있네. 아 낙차 계산이 안된다.
진짜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나 여기 뭐 봅시다. 여기 움프 있었으니까. 오, 자기장 개꿀. 아. 총구 하염이 보여서 들킨 거야, 이거. 소형기만 꼈어도 안 보였을 텐데. 다시 여길 봅니다. 일단 쟤 냅두자. 디클리어? 절로 가야 되네. 달리자 지금. 앙 왼쪽. 헤헤이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요. 이렇게 3위에 들었으면 몇 포인트 받습니까? 290포인트. 290포인트. 여기에서 하킬이기 때문에 총 310포인트를 획득한 눈쟁이입니다. 1등하고의 점수 격차 190점 차.